내 사랑해 베이베 나의 사랑해 베이베 내가 외롭게 내가 괴로울 때 찾아가 내고랑 상주는 내고랑 갑니다.
힘내고자. 내가 자란 사는 거울 꿈을 심어주었지. 어머니 품속 같은 어려운 고향 삼대의 고향 삼주는 내 고향. 내가 자란 사는 거울 꿈을 심어주었지. 어머니 품속 같은 어려운 고향 선대의 고향 상주는 내 고향 상주는 내 고향.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아이고 원래 이게 노래는 청기를 타고 나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날 청기를 타고 나는데 우리 이 김영대 우리 가수님은 아이고 그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 나셨습니다. 노래 무대 올라가시면 어떻습니까? 노래하실 때 자신감 있어서 노래하는 거죠. 또 예, 노래를 예, 좋아하고 봉사하는 예. 걸 좋아하니까. 아이 그러면요. 예. 예,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요, 뭐 산에 들이나 뭐 가고 뭐 하투나 치고 뭐 이거 하지 이게 이런 무대 또 이 사실 이 노래가 사회에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둡고 그늘인데 찾아다니고 우리 공무원과 같이 또 서로 소통하고 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수분들이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 이 우리 국민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 알고 보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또 진행을 멘트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남전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회 또 일원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교통 정리를 하시고 어둡고 그늘인데 찾아다니면서 근데 누구 말씀 들으니까는 뭐 시간만 나시면 뭐 어디 독구 노인 양 뭐 어르신들 어른들 이런 데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 저는 네. 봉사하는 네. 걸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종로 이가에 가면 파고다 공원 그 사거리에서 파고다 공원이 종로 이가입니까? 예, 종로 3가 아니에요? 아니 아, 이가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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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나론산 예. 가다 보니 그 사거리에서 예.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독구 노인 독기 작은 음악회를 지금 3년 동안 토요일 일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직접 우리 예,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노래만 하고. 노래만 하고 예. 오시는 거군요. 예. 그 지경 가수로 이제. 예, 저희가 10곡. 몇 분이나 그 가수분들이 모입니까? 세 사람이 하는데. 아, 세 사람이. 몇 시간 지금? 12시부터 5시까지. 그럼 계속 로테이션 계속 돌아가면 부르신 거예요? 예, 한 사람이 10곡씩. 그러시겠네요. 아,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아, 이거 또 그런 일을 또 하시네. 예. 그것도 또 사회에 또 봉사하시는 예, 거고. 그렇지. 예. 그거보다 버스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모금을 예. 하고. 아, 거기에서 이제 성금 모금함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오후 가는 사람마다 이제 넣지만 예,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예. 연말에 매월 예. 이렇게 해서 독고 노인 돕기 그렇게 네. 돈이 좀 들어옵니까? 많이 도움 주는 단이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그저께 우리 가수 우리 홍보 가수 원앤비 가수가 왔는데 뭐 거기 누가 100만 원짜리도 한번 넣을 것 같다. 예, 글쎄 그래. 예. 그래도 우리 저 우리 선배님도 내가 봤을 때는 100만 원짜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들은 최고가 5만 원. 아, 최고 5만 원. 만 원, 뭐 천 원. 예, 예. 예. 어떤 사람은 아, 그렇죠.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인정이 많아요. 너무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예. 아, 다 부르도록 하는 건데요. 예. 예. 그 모금에서 뭐 독고노인 소년 가장 뭐 독고노인 뭐 예. 그것도 이제 그런 어려운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이제 3년 동안 하셨네. 네. 네, 올해 3년 동안.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시고. 네. 어쨌든 장소는 좋습니다. 종로가 그게 이제 문화의 거리, 문화의 도시인데 거기 코너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 사거리 코너. 예. 거기도 아무나 못 하는데요. 그건 이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예,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노린자입니다. 그가 자리가. 예, 그런데 저 군대를 예. 잡으셨네 또 아니 예. 봉사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또 구청에서도 그렇죠. 그 지역에서도 허가를 예. 내주셨고 근데 예, 예. 아무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하셔야 그런 봉사도 하고 또 부르토끼 그렇죠. 모금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그 수상 경력으로 좀 얘기를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또 이제 본인이 표창을 받았다든가 지역사회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시청자분들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월남전에서는 예. 경력한 공을 세워가지고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예. 한국에서 3년 동안 교통봉사하면서 해병대 전의 중앙에 총장님의 그 총회장님의 표창을 네 분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우의 중앙회장님이라면 그때 그 회장님 이름이 박구이시죠? 박구일 예, 박구일 회장님 맞으시죠? 회장님 뭐 예, 예. 등등이 예, 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 몇 번이나 표창을 받으셨는데? 네 번을 받았습니다. 네 번. 예. 아, 그러셨구나. 그 훈장이 우리나라 훈장이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저 선배님 얘기 있으시면 좀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예, 장교는 태극 무공훈장 최고고 예. 사병은 죽어야지 태극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태극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예. 충무 무공훈장, 예. 화랑 무공훈장, 인원 무공훈장, 무공 표창 이렇게. 인원 무공훈장. 예. 무공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무공 표창. 예. 예. 표창장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선배님은 화랑 무공훈장을 예. 화랑 무공훈장은 얼마나 옵니까 한 달에? 25만 원이 얼마? 저는 그걸 못 받습니다. 상위 7급이 돼가지고 예, 예, 예. 상위를 받은 사람은 훈장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국가 유공자에 한해서만 이제 예 그렇죠. 월남 참전 한 사람만 참전 한 번 예. 무공 훈장을 그 수당을 받을 수 예, 예. 상위를 받은 사람은 못 받습니다. 예. 예. 아 앞으로에 이제 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를 하시고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업은 지금도 하십니까 계속?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상위공영의 시설사업소는 예. 건설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감리 요거를 영업을 했습니다. 예. 20년 양재동에서 하시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하고 금년으로 끝을 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예. 전에 내가 작년인가요? 예. 선배님한테 전화했더니 양재동 구리 거기서 한다고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연말에서 바빠서 못 갔지 않습니까? 예. 아 이제는 접으셨네. 예. 이제 좀 쉬세요 그냥. 예, 예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예. 쉬시고 또 봉사만 하시고 예. 봉사는 하셔야 돼. 예. 그래야 건강을 유지를 예,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말 하시기 전에 노래 또 두 곡 하셔야죠. 예. 다음 노래는 비 내리는 충무로 정든항구 두 곡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노래 듣고 또 얘기하기로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